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오늘 서울 마포구 중견기업연합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만나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최진식 중견영 회장은 상속세 관련 제도의 현실을 면밀히 분석해 경제, 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R&D 확대, 해외시장 개척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금융정책 혁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덕근 장관은 중견기업의 혁신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한 수출, 금융, 인력, 기술개발, 킬러 규제 철폐 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지난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각종 경제계 현안을 논의하는 등 경제단체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